일단 유튜브 제목은 나중에 바꿀게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자리 좀 쓰고 위치. 자, 첫 파일로 굳이 뭔데다 지었어요? 저그 굳이 뭔데다가. 그다음에 한시 피 줄여야겠다. 강미 대오경. 오케이. 됐습니다. 어 뭐야 이거? 자, 뭐 줄인 거야 지금? 볼까요? 아이씨, 이거 느낌이, 야 태민아. 이거 느낌이, 야 태민아? 왜? 사랑. 이거 지금 빌드가 내가 볼 때. 그 사랑 때문에. 아니야 더블랙이네. 나는 뭐가? 그거 쓸 줄 알았어. 그 어제 내가 너한테 썼던 거. 아 그거 안 돼. 그니까 안 되겠더라고. 써봤어. 이게 자원이 잘 모이는 맵이라서 안 돼. 아니 얘들아, 정석이 형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보이스를 끄라니 얘들아. 그러면 아, 안 되지. 보이스 죄송합니다. 끌게요. 아 여기. 가요 오늘. 좀 꺼야 될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지. 좀만 끄고 있을게 진짜. 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진짜 껐어. 진짜 껐어. 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예예예. 예, 예. 오, 그 지금 뭔가 정신이 없어. 예예. 예, 정신 차리세요 형님. 예. 정신 차리고. 예. 와, 아니 진짜로 제가 요즘 사실 연애도 안 하고 진짜 감정의 동료가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와, 오늘 씨발 잘못하면 정신 놓겠는데 이거. 형태 거 봐야겠다. 잘못하면 요새 정신 놓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자다가 운동 못 가고 형 방송 봅니다 유유. 아이고 운동충이가 또 5,000원 후원 고맙다 나이트. 자 저거는 노스포닝 사배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이런 선맵에서 12풀 극단적인 빠른 뮤탈을 이용해가지고 6뮤탈 딱 떨 때 토스타 이런 식으로 더블랙 먹고 잼맨 한타 노리는 게 있는데 막말로 그건 막힘 지거든요. 굳이 김정은급 되는 저그들이 뭐 미니언 같은 퇴물 상대로 그런 리스크 있는 플레이 하지 않죠. 조금 노스펑이 사면 부유하게 운영감이 이긴다 마인드. 역시 제 말이 맞고요. 역시 노스펑이 사면 후려할 것고요. 모르죠? 저그 대 토스 모르죠? 네. 모르는데 시브리즈? 우초빙 해봐 제대로 잘. 예. 아이고 위스터리아니 50개 통큰팬가요. 김호치입니다. 야, 그 저거 줄여야 씨 그거를 뭐 크게 해놔서 그렇게 너무 안 터진다고 씨야 대놓고 그 어? 형, 유도하는 거 아니야? 형, 방송의 넘버원 가치는 후원이야. 난 그 점을 무조건. 야, 그냥 화면 전체를 그걸로 덮어글면 방송이 필요해? 그건 내 마음이야. 형님이 나 잘하세요. 옵저버 잘하고 스타게이트 일단은 투스타 올려줄 거고요. 일단 드라곤 하나 찍었고요. 약간 초파일런을 옆에다 좀 멀리 지어서 저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자신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채지 못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고. 요게 말이로 저그가 노스포닝 3회 처리하면은 그거를 알아야 돼. 저그가 이제 멀티를 늦게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셔틀 빨리 가가지고 그냥 선 멀티 그냥 바로 먹어버려도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얘들아 템력 강퇴하자고. 얘들아 템명이 아무리 노잼이고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지 얘들아. 용호, 용호야. 자, 용호야. 자, 해설 갑니다.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용호야. 적당히 해라. 니들 적당히 해라. 야 템명 화났다. 그만해라 얘들아. 그만해. 빌드가. 빌드가 이거 먹었죠 먹었죠. 아니네. 예. 저거 아예 히드라 체질인데 원스터. 요즘에 저그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예요, 여러분. 본제 캐너 하나 없이 좋고. 투스타 지면 드랍이 어떻게든 양갈래로 이렇게 오버로드 한 막 세 개씩 그 히드라 12마리씩 태워가지고 떨어지면 로버가 느리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투스는 정찰 수단이 커서밖에 없는데 12풀 같은 거 쇼크 때렸으면 이거 강민. 끝났거든요. 민영이에요 민영. 근데 깔끔하게 배제 잘했고요. 잠깐만 풀업을 왜 이렇게 쉬어? 풀업을 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와, 근데 지금 정훈 태민이랑 형태 뭐야? 친해가지고 안 싸워요. 그리고 싸우면 태민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냥 엎어 누우면은 짜부댈 텐데. 형태 너 키가 몇이지? 85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냥 뭐 잡고 그냥 누우면은 태민이 저항을 뭘, 못할 뭘 텐데. 자꾸 누워요, 아, 그러니까 짜부시킬 거 아니야. 눕힌 다음에 바로 안바 들어가서, 어? 형이랑 한침대에 누울 일 없어요. 그만하세요. 하이브 빨리 가는 게 원래 스피드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하는데 정우가 빌드를. 그리고 정우가 지금 근데 이거 투스타를 아 많이 의식하네. 이거 상황 되게 좋아해. 투스가 지금 몬스타로 깔아 투스타 올렸는데 네, 왜 올렸대? 김나영님 나옵니다. 세팅. 투스타 일단 기본으로 가야 돼. 원래 기본 빌드야 이게. 아니 근데 투스타가 기본인데 요즘에 이렇게 저그들이 온리 무탈을 잘 선호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 투스타는 느투스타잖아. 빠른 근데 멀티판다 되게 봐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게 노플 3회 처리가 드롭이 지금 눌렀어도 스피드업이 안 돼가지고 멀티 견제를 못 한단 말이야. 이 맞아. 상태에서 투르보 가고서는 웹 개발하고 수비만 하면 토스가 이겨. 아니 이거 위녀의 첫 판부터 잡겠는데? 아이쿠야. 어우 좋아. 스파이어도 없고. 이기는데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관건은 아니 형, 83입니다, 저는. 태민이 형. 퀸입니다, 퀸. 응안 들려. 왜냐면, 응안 들려. 정석이 형 놀려? 지금 형한테 예의가 그게 뭐야, 형. 넌 그러면 근데 예의가 초급 있냐? 셔틀 넌 새끼야, 1스냅 올리면 그런 저 식으로 퇴장 찾으면, 시키거든요. 치면 임마. 야, 그런 식으로 치면 넌 새끼야. 홈머너 새끼야, 뭐 홈머너.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야, 너네. 에? 야, 형태 너 나중에냐, 지금. 아니, 나부터 시트를 먹었나? 뭐왜 저러는겨? 아, 나 진짜. 아 이게 겁먹네. 제정신으로 지금 진행이 안 이 되는데 새끼 캠 끄고서는 지금 술 처먹고 있네 보니까 딱. 캠 제정신으로 꺾거든? 지금 너캠 끄고 지금 술 먹고 있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웃기지? 뭔 상태가 소리야 안뭔 좋은데 소리야 아무래도 확실히 상태가 안나 좋네. 페로사이트 걸렸죠 페로사이트. 페로사이트 걸려가지고 버렸어요 이 거는. 오두개다 걸렸다. 그만해 야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이거 아니 근데 지금 플레이가 되게 좋아. 민영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머리가 이거 말 정턱이 한번 합체하고 나면 머리가 떡이 돼서 뭔 소리야 떡이 됩니다 머리가. 아 이거 머리 쟤왜 저러는 거야. 이게 스타 방송이야 만남 방송이야 아니 뭐 미치겠네. 진짜 아또똥 모양 조만간에 저기 컴퓨터 안에 한번 지는 모습 또 보고 싶다야. 저 컴퓨터 안에 근데 졌잖아 여기서. 컴퓨터 안에 져가지고 멘붕했잖아 형태. 너 아냐? 태민이? 알아, 들었어. 아 진짜 나 그거 보면서 아 컴퓨터가 그냥 무시할 상태는 아니구나. 그만, 지금 11시 드랍. 근데 아 똥모양 커테어 리버는 컴퓨터 들어가. 확실히 이게, 민이 형이 진짜 잘하거든? 어 왜냐하면, 놓쳤다. 컴퓨터까지 잘해. 이게 이제 피지컬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 민이 형이 수비만 하는 거는 잘해.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 하는 거지. 형은 뭐 공격 잘해요? 어? 형은 뭐 잘해요? 너는 뭐 나? 잘하는데? 너는 너혀 놀리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있냐? 컴퓨터한테 지면서? 새끼야? 컴퓨터한테 지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선수 생활 끝났지 뭐. 선수 생활을 5년 전에 끝났는데요? 아, 와, 이거 그래. 민이 형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좋아, 이거. 이 민이 형이, 그러니까 센터. 이렇게 안전하게 먹고 웹 개발하면 웹, 어? 왜? 왜? 뭐가 네? 왜? 뭐? 뭐가 왜요? 뭐가 왜? 웹을 왜 개발하느냐 아, 이거지. 웹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 발음이 안 좋아서. 아, 박수근님, 10개 팽하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 정성형이 의외로 이 허당끼가 좀 있으시네. 나 몰랐는데. 재미가 이해가 갔냐? 있으시네. 허당 재미가 있으시네. 너는 뭔 아니, 재미가 그러니까 있냐? 웹을 개발해야, 그리고. 아,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진지하게 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클릭피권을 빨리 줘야 응. 공 2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죠. 공 2업을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셔틀? 얘가 지금 와 좋아 좋아 눌렀을 거예요. 어 좋아 와 얘 근데 정우가 공중전을 아예 안 할 생각인데? 여기서 공중전을 할 수가 없지. 투스타 봤는데 뻔히. 아 이거 투카스라 스파이어 방어만 하고 스컬지만 간간히 써주는 거 같아. 방어업은 계속하면서 방 네. 2업되면 이렇게 플리키콘 늦으면 공 2업이 늦어가지고 공중전에서 이긴단 말이야. 예예. 예. 그러면 가디언 디바우러 이렇게 뽑으면 괜찮거든. 투카스인데 형님? 아 투카스라도 그러니까 삼카스를 먹으려고 해야지. 이제 시도를 해야지. 근데 예. 방어업은 찍어야. 어 찍었네. 그레이트 스파이어 가네. 어야 종석이 형 말 그대로 하네. 와 아니 근데 몰라. 그 플리크콘에 그냥 적당할 때 지는 것 같아. 그래도 공이 2업이 빠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예. 저거 자원이 자원이 내가 볼 때 이거 디바우러 갈 자원이 아닌데 빡빡한데 너무 티드라 위주라서. 어? 커세요.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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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세 잡히면 끝나. 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아니 근데 페로사이트 어, 걸린 거 그냥 멀티에 한번 있어야지. 멀티에 캐논 위에 놔두지 자꾸 버리네. 이거 자꾸 따이면 좀 아까운데. 그냥 캐논 위에 두지. 시야 걸려도 상관없는데. 아 근데 미니언 와우 되게 좋은데 대처? 이거 꼬파토스 이거 아 근데 와. 미머리라서 여기서 캐논 가스 한번 깨야지. 캐논 일단은 다수 좀 더 박아주고 가스머티 가져가야 돼. 이거 뭐야? 자 네시멀트 발견했고 왜 업그레이드 됐나? 정우에 피가 있었네 피. 근데 정우가 공격할 생각 없이 그냥 센터 잡고 그냥 운영으로 이기겠다 말인데 공격할 생각이 아예 없네. 진짜 건물을 예쁘게 잘 졌다. 여기는 니은. 왜왜 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업그레이드야? 이거 커서 만화인가? 뭐가?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커세어 만화 업그레이드가 있었나? 커세어 만화가 어디? 어. 없어. 커세어 만화 업그레이드 없지. 아 이거 무슨 업그레이드 이거? 웹 아닌데? 그 스카우트 업그레이드 아닌가? 스카우트? 스카우트 속업? 아구스라고 읽는 게 맞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커세어 만화 있다잖아요! 아 만화업 있나? 어 맞다 그거 너무 안 써가지고. 근데 만화업은 잘 안 해. 만화업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만화업 하면은 만화가 그러니까, 250대나? 예 만화통이 커져. 예 아니 두 번은 안 써지는데 빨리 다음 걸 쓸 수 있죠. 오 좋다. 가스머티 딱 가져가잖아 봐봐. 이게 토스가 가스머티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템플러로 넘어가야 돼. 어? 아 3스타 실화야? 템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지 까먹었다고요? 에너지업? 에너지업이 어디 있습니까 김독수님. 에너지업은 없습니다. 야, 니네 아, 방 채팅하는 거 씨, 나 다 보고 있거든? 적당히 아, 쳐라, 된다네요. 적당히 쳐, 진짜. 아, 뻔히 보고 있는 거 알면서 채팅창에다 대놓고 쓰고 있네, 이 새끼들이. 제 방이요, 형님? 또 싸우냐, 아, 또? 씨, 짜증나게 하네. 태미 형, 내 방? 태민이는 뭐, 1-1 파이트야. 아니, 자꾸 저기다가 뭐, 대놓고서는 아, 씨, 내 욕하잖아. 맞짱 이후로. 너 그만해, 개새끼들아, 이. 적당히 해야지. 아, 씨,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한 게 아니잖아. 어, 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어, 파이팅 중입니다. 군대에서 맞짱 이후로 싸움을 좀 즐겨야죠. 아, 진짜 짜증나네. 네 방송 안 봐. 정석이 형 거 볼래. 아, 내가 그랬어. 나 짜증나네, 진짜. 그만 여러분 그만하세요. 그만. 야, 우리 방영은 맞짱 한 뜰 각오는 아니, 그 JMK인가 뭐 그분 아 맵 솔직히 그거 내가 어? 맵이 그 테라한테 좋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그 제작자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근데 그건 맞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거 누가 봐도 테라한테 좋은 건 맞잖아요. 인정을 안 해. 어? 아니냐고 그러면 아니냐고. 자 디바우로 가고 있죠? 얘도 약간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 닮았다. 아 어, 얘는 가지다 가지. 뭔 소리야? 가지가 스타크래프트 중요한데 가지가 왜 나? 아 가지처럼 생겼더라. 자 근데 본진 기숙 가는데 지금 고구마 저, 어. 고구마 파란 고구마. 아 내시 목적. 아 근데 러커 있는데. 러커 형 왜? 오, 아니 왜? 리버 다 준다. 아. 왜? 웹서. 아, 아니 본진 나라도 웹 못 써. 아이 들으니까 뭐야? 커서 다 죽었네. 아 커서 이거 다 죽으면은 뭐야 그래, 이게 3스타가 아니라 2스타 가면서 템 가야지 이게 필승 딱 그건데. 어 근데 좋아.
지상이 없어, 지상이 없어 지금. 리버 세거든? 아니, 리버는 죽어. 저글링 히드라. 아, 어디 들어가? 왜 들어가 리버가? 아. 아하. 어? 봐봐. 리버 세. 4리버. 이탈이 없고. 아, 왜 옵저버가 이상해? 좀 제대로 해 봐요. 아, 나 지금 다 얘기하는 거야? 어, 형 거 보고 있잖아. 완전 뭐야 이건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옵을 잘해야 돼? 나 지금 시청자들을 위해서 옵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알았어, 옵저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셔틀. 근데 템플러를 조금 일찍 뽑는 것도 괜찮아. 근데 캐리어를 뽑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리어도 저그도 3가스예요. 왜냐하면 토스가 3가스를 못 캐잖아요. 이러면은 업발은 기본적으로 업발로 이겨야 되는데 2업 3업 못 눌렀네. 근데 제가 봤을 때 10시만 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러커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일단. 10시만 돌리면 괜찮은 거를. 왜냐하면 히드라 이만큼 있으면 이거 리버 한 최소 6마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러커까지 써가지고 옵저버도 와야 되고 손 할 게 너무 많아. 다음에 누구 나갈까 우리? 끝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왜 나가? 아니 나는 저그대저그전 왜 아재 레이드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그대저그전 나가서 지면은 아니 게임을 안 할 건데 레이드를 왜 하지? 아니 그니까 내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 내가 나가 상관없어. 내가 나갈게. 뭐야 도대체. 내가 나가지 뭐. 아 가지 2업 됐죠? 단단합니다. 아니 가 형이 가지가 뭐가 가지예요? 가지 몰라 가지? 아 내라방 가지예요? 내라방 아직 몰라요. 누구 걸로 키지 아마 뭐 돌아가면서 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가지 닮았다고요? 맞습니다. 곤 오연님 여기 패러독스 도진광대 임요한 요한형의 경기. 진광형과 요한형의 경기. 조회수가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자 캐리어. 자 근데 적어도 이거 수험 없으면은 여기서 해낼 수 있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구만. 말을 못하겠어. 고구마 있어야지 그냥. 고구마 대 가지 싸웁니다. 가지 출동. 아 이게 가지야 이게 고구마고. 아 근데 커세어 건물점사야죠. 건물점사 커세어 캐리어만 가면은 온리 디바우를 못 이겨요. 이거 다카칸 안 가면 집니다. 그러니까 디바우러가 지금 2업이잖아. 방 2업 이거는 그러니까 정우가 진짜 와 뭐야 그냥 나 디바우러 개세네. 디바우러 캐리어를 톡 쳤는데 죽어버리네. 내가 송병구랑 레키엠에서 한번 보여줬었지. 온리 디바우러가 커세어랑 캐리어만 모으는 거는 이겨. 그래서 다카칸을 뽑아야 되는 거야. 저 에이시드 스포어가 9개가 묻히면은 저 데미지가 아마 9가 더 들어가나? 아, 그럴 거야 아마. 플래그 다 맞았다. 내 기억에는 그랬어. 데미지인가? 공식? 아 그니까 그게 뭐 반값 개념인데 그니까 한마디로 저게 9가 묻은 상태에서 다른 유닛 때리면 그 공격력 플러스 9가 들어가요. 그니까 9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 네, 더 들어가요. 아, 그리고 공속 저하. 데미지 플러스 9가 된다고? 네. 아머도 깎, 아, 그 방어력도 떨어져. 플레이그. 저 디바우로 못 죽여. 커세어 캐리어로만은. 다카칸 있어야 돼, 무조건. 하이템플러랑. 아, 이거 뮤탈 엄청 세게 들어갔는데, 데미지. 이거 다 묻어가지고. 이거 다 먹히지.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잡혔지. 이거 커세어, 뭐, 캐리어 그것도 없잖아, 이터세터. 그니까, 업이 3업이어도 이게 힘든데, 2업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똑같아서 빡셉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아 지지. 아니 근데 원래 경기라는 게 한 번에 뭐 위기가 있고 위기를 막고 뭐 그런 결과 그냥 졌네. 윈나님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아 이 형 뭐야? 야 왜 이러냐? 아 수고했어. 아 민영 수고했습니다 형이. 아 왜 이래 이거 없지? 아니 정우가 패러독스를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되게 수비하면서 전략적으로. 뭐야 이거? 가운데가 있고. 바로 가겠습니다.
세로가 저 원래 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뭐를 해도 세로로 올 확률이 높아. 얘들 12 앞마당, 앞마당 먹었나 보다. 아니지? 원의 처리 뮤탈일 수도 있어. 여기 똑같이 먹었네. 선발업은 아닌 것 같아. 왜 갑자기 저 올림픽 차이가 나지? 아니 저 올림픽 차이가 왜 나지? 똑같이 뽑았는데?
나 드론 두 마리 쬐는데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 아, 온리링이었구나. 본진을 안 봐가지고. 아, 어쩐지 이게 밀릴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아, 심리전에서 진 거야 이거는 뭐. 심리전에서 졌지. 심리전에서. 아,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그 파이팅. 멀티태스킹 차이야. 헛소리 하고 있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네오 포비든 존 아니면은 정글. 모르면은 그냥 말을 하지 마 제발. 무조건 이깁니다. 타면서 씨, 아, 멀티태스킹 차이라고 하고 있어. 아이, 잠깐만 나가세요. 무슨 멀티태스킹 차이야? 올인한 건데 막히면 지는 거고 내가 그거를 일단 당한 거지. 내가 꼼꼼하게 오버가 본진 들어가서 드론 숫자를 원래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봐서 당한 거야 그냥. 근데 정우도 오버로드가 들어왔으면 드론을 쬐쓸 거야. 그러니까 정우가 잘한 거예요. 오케이? 끝.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게임 얘기. 마이씨, 마이씨. 심리전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서는 얘기를 해. 제발. 아, 씨. 하지 마, 마이씨. 말런다. 자, 근데 정성형 이길 수 있어요. 지금 11-12에 11-12. 어? 이거 최고의 자리 나왔어요. 지금 최고의 자리. 11-12. 최고의 자리 나왔어요. 아, 잠깐만, 이거 정석이 끊을 수도 있어. 자리 지금 최고야. 자리 미쳤어요, 지금. 자, 최고의 자리. 자, 오버로드 일단 찍자. 아, 구바롭 하려나, 안전하게? 아니, 구바롭 안 하지. 오버 찍자, 일단. 오버로 무조건 찍지. 아,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부드러운. 헌터에서 부드러운 그래? 그냥 안전하게 한다 마인드가. 와 실화야? 부드러워하네. 아니 미네랄 열덩이 맵에서 이거 부드러워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게 토스가 투게이트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하거든. 아까 그 정우 씨바 존나 개념 없네 이 새끼. 와 세상에. 헌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저거가. 와 대단하네. 나 존나 개념 없네 저거. 나 따라하는 거냐 지금? 나 따라하는 거야? 게임장 기분 풀렸다. 나 따라하는 거잖아 지금 또. 돌려서 까 거잖아. 에? 뭘 돌려서 까 형님. 뭔 소리예요. 적당히 해라 형. 기분 안 좋으니까. 아 그런 거 아니네. 그런 거 아니네. 하드코어도 구바로이면 지금 안 돼.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정석이 형 잘 막으면은 3게이트로 입구 저거 입구 막아버리면 끝나거든요 이거. 저거 할 거 없거든. 맞아. 자 정찰 성공하고 봤어? 어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뭐 캐논 같은 거 지었고 본진에 테크터도 될 것 같은데. 와 여기다 해처를 짓는다고? 저거 어떻게 이길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입구 안 막히려고 저거가 여기다가 해처를 지어서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성큼 박아가지고 막겠다는 거거든? 자 일단 구바로 확인했고. 아 프로일치 잡힌 건 좀 아쉽고요. 어 진로 어디가? 어디가? 뭐야? 자 살기만 하면 돼요. 살기만 하면 돼요. 아 자 아 아니 정우가 이런 컨트롤 진짜 잘해. 아니 질럿이 왜 갔지? 육링이 달려오는데? 아 끝나겠는데?
아니 갈 이유가 없었는데? 하하 이 양반. 아니 왜 간 거야 질럿이? 아 근데 아직도 괜찮아요. 맞기만 하면 저도 그지그지 상그지거든요 지금. 아니 질럿이 나가면 안 돼. 구 발업이라 건물 끼고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 휘둘리는데.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안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건물 끼고. 나가면은 바로 뜰 때 한 타에 먹힐 수 있거든요. 3게이트 판단. 아, 3게이트 일단 가는데 이거 해처리 짓지? 아. 지금 한 마리에 미알 필드에 두고 세 마리만 와리가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이러면 돼요. 자, 일단 저건 이러면 입구 해처리. 어? 아, 지금 질럿이 왜 저기 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아. 이거는 오케이, 질럿이 이겨. 질럿이 이기죠, 이거는. 어, 이거 저건 실수인데 이거 다 소모하면? 배터리 하나 지어. 배터리 지어, 배터리. 자, 이거 배터리 지어서 실드 채우고 가면 되거든. 자, 양반치기. 잘 먹고 있어 지금. 테스팅 이런 거 진짜 장점이긴 한데. 저거는 뽕링이에요, 뽕링. 이거는 단순히 질럿 대 저글링의 싸움입니다. 배터리. 아 뭐야 프로 뭐야 이거 배터리 지워 빨리. 컨트롤 좋고 컨트롤 좋고. 아 프로 뭐한 거야. 아 너무 많이 하자는데. 여기다 지워 배터리. 배터리 안 지지? 어. 배터리 지워도 좋은데. 프로 너무 많이 죽는데. 아 배터리를 짓던 포지를 짓던 뭐를 짓던 아무거나 하나 지으면 되는데 지금 질러만 뽑을 게 아니라 공격을 그래야지 가지. 에? 아 질러. 아, 이 성큰 지어지기 전에만 가면 되는데 이걸 봐, 못 가잖아 이거 저글링 빈지 보니까. 어, 양마, 양마, 어, 질러, 질러, 질러. 어,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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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이 미네랄 뒤로, 오케이. 컨트롤 좋아. 오케이, 와, 컨트롤 좋아, 컨트롤 좋아. 기본 컨트롤은 기본 유닛 컨트롤은 정석영이 좀 잘해. 아, 근데 성큰 박히면 게임 이상해지는데. 이제 나가야 돼. 어, 지금 저글링 많이 잡혔어.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지금. 어, 지금 타이밍 지금. 왔어. 뭐해, 빨리 가. 타이밍이야, 지금. 지금 가야 돼 지금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뭐해 지금 가야 돼 이제. 자 뭐 후속 한 마리 정도로만 수비하고. 그치 그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팔질럿이야 이거 밀렸어 밀렸어 이거 밀렸어 그냥 가 가. 아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가 뭐해 가야 돼 프로 다 잡혔잖아 늙은 새끼야 지금 가라고. 아 후속 바퀴만 아. 새끼 또 나갈 때는 뭐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 이랬었는데 어? 네? 새끼가 이씨 아니 형이 심하게 밀렸잖아요. 근데 정수근 좀 답답하네 사람이. 아 뭐야 아, 질러 프로 부시 말고. 아 씨. 아 뭐해 씨. 와 이거 진짜 좀 아니다. 아니 다들 오늘 뭐 약초 한잔 하셨나 이거 하. 아니 프로 7마리 남았네. 아 싫어야.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입구에 썬큰 다 박히면 결국 질럿이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 야 이러면서 레어를 가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심시티도 되게 잘한 게 정우가 여기 썬큰 위에 아. 거 앞에다가 챔버 하나 지으면 질럿으로 못 뚫거든요. 일단 게임 이제 시작했냐? 일꾼 7마리 있다 7마리. 아 이거 드론 하나 나와서 여기 챔버 지을 거야. 뒤에다 그냥 썬큰 짓네. 아 이거 럭커 해버려. 어 3점 걸려 이거. 아 와씨 저글링 들어갔죠 또. 살발하구만. 와 이거 삼성 큰 절대 못 뚫지 이거는. 지나가든지 지나가든지 그렇지. 저글링 잡으면서 지나가야지 그렇지. 아 너무 많이 맞는데 형님. 아예 안 되지 이거. 아하 야 정우 잘한다 확실히. 레어를 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할 게 없어. 아니 졸리 끝났네. 담배는 피게요. 하단롯데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하단롯데님 생각 감사합니다. 지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나 야, 괜찮아 저 믿으세요. 제가 맵을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저 믿으세요. 저 질 수가 없어요.
아, 용민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저 믿으세요. 형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정석이 형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응? 프로브도 왜 죽었지? 프로브 미네랄 찍어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파이팅! 보여줘라 형태. 와. 4경기입니다. 11시 지는 거는 진짜 치욕이다, 치욕. 변형태대. 아. 김정우. 네오 정글 스토리. 근데 확실히 1대1은 좀 다르다. 팀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많이 다르네, 그냥 느낌이. 자. 보겠습니다. 7시. 7시 테란. 7시 테란 변형태. 오, 5시 김정우 저그. 근데 아 뭐야, 네오정글 스토리는 솔직히 테란이 개 유리해. 이거 진짜 지만 근데 너 첫 서치라 모르겠다 야. 응? 아 근데 뭐 크게 상관없어. 저그 할 게 없어. 여기가 저그가 앞마당 못 먹어요.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아, 여기 입구도 막히고 저거 앞마당도 못 먹고 테란이 그냥 원배럭 테크 타면은 끝나. 할 게 없어 저거가. 선멀티 먹는 거 아니야? 아 그 선멀티 나중에 그냥 그 베스 뽑은 다음에 드랍십으로 깨면 돼. 근데 선멀티 먹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뮤탈을 가야 되는데 원가스에서 뮤탈 가면서 선 먹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굴에서 원래 여기 여기서 윤열이가 뭐 윤열이가 정으로 이겼다고?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뭔 소리야? 너 뭐? 내가 예전에 소리야? 조용호를 여기서 이겼지 테란으로. 코카콜라 배 예선 때. 그게 왜 나와? 지금 그게 왜 나왔어? 응? 여기서 정우랑 윤열이랑 이 맵을 할 리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뭐 레이드나 막 이런 걸 해서 그런가. 저우가 지금 보면 아, 근데 잘한다 얘. 아이 컨트롤이 진짜 남다른데. 아 자 투배럭 실화야? 망했다 봤어. 아 하늘 아래 형님 석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할 줄 모르네 맵을.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테란 지금 테란 빌드가 무개념으로 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정우도 알겠습니다. 무개념으로 해가지고 빌드가 맞물렸어 이게. 오히려 테란이 11 이거 저그 본진 가면은 몰래멀티 알거든? 투베럭이라서 저그가 안 좋아요 지금 빌드 상황은. 테란이 좋아. 와 근데 이거 몰래멀티 실화인가? 와 진짜 과감하게 하네. 이게 SCBA가 가면은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 아, 형태야 근데 너무 멀어. 저기까지 가는데 너무 한세월 아니야? 아니 근데 어차피 건데? 양쪽으로 성크는 박아야 되니까 저거가 진짜 이거 이건 3배럭 3배럭 4배럭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겠네. 마리메디 계속 보내면은 럴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빌드상으로는 어? 뭐야? 아 맞네. 빌드상으로 엄청 유리해 보인다. 누가? 아니 형태가 형태가 이거 빌드상으로 좋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형태가 근데 설마 이거를 원해 처리 메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의심하면은 저기 멀티 한번 가보지 않을까? 아니 이거 멀티 한 거 무조건 알아요. 알아? 어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토스로 치면은 지금 타이밍에 토스 기지 왔는데 게이트웨이가 이제 완성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상식적으로. 네. 사이버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게이트가 완성이 됐는데. 어? 간다. 가지 당연히 간다. 가지. 가. 어. 센터 먼저 갈 거야 아마. 이러면서 정우가 바롭 저글링 뽑아가지고 엄청 흔들 생각이네. 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테란이 무리 안 하고 아카 병력이 죽지만 않고 본진에서 팩 올려가지고 그냥 막 드라시 뽑아가지고 언덕 탱크하고 이러면은 저그가 할 게 없어. 어차피 저가 뮤탈을 가는 건 진짜 오버야 여기서. 아 이거 나 모를 것 같은데 나는. 이거 3배럭 하면은 이거... 저거가 뮤탈이 안 나오거든 성큼 박아야 돼서.
이거 까딱하면은 싸먹히지 않을까? 아 이거 안 싸먹혀. 네. 여기 성큼 박아야 되고 잡아. 지금 투가스를 못 파잖아. 이러면 저거가 올인이 되거든. 그냥 테란이 나가 있는 병력만 안 잡히고. 어 오버로드 보인다. 안 잡히고 죽여.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죽여. 저거가 할게 없어 그러면. 그치. 나이스. 좋아. 반응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야 쌩까기 되겠다. 쌩까기. 가가가가 열로. 가스통 위로 쌩까기. 오 오버 잡았어. 오버 잡았어. 오케이. 오 좋아. 아 좋아요. 이거 엠벨 짓고 투베럭에서 팩 올리고. 어디 가니? 그냥 될 것 같은데. 뮤탈이 안 찍혀 봐봐. 이게 뮤탈을 가면 안 되고 럴커를 가야 되거든. 아 저글링을 더 찍어서. 아 근데 얘 진짜 장 컨트롤 진짜 잘한다. 깐족 깐족. 아 진짜 이거 옛날에 여러분 이런 걸 진짜 잘하던 사람이 옛날 진수진남. 진수진남이라고 쌍둥이 형제 그 두 형이 완전 진짜 저글링. 오, 터렛 타이밍 좋다. 진짜 컨트롤 막 사람 환장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진수진남 형 동수 형이 하다가 키보드 또 작살 냈을걸요 아마. 마린맨들이 빠지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래 나가야지 뭐하러 빠져. 게임 중에 아마 작살 냈던 것 같기도 하고. 팩토리 올리고 3배로까지는 괜찮아. 컨트롤 해가지고 어따 뿌렸지 스킨? 봤다. 아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저거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 저거 지금. 아니 그니까 그게 정우라서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 아니 저거 드론이 없잖아 지금. 드론 많은데 본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부대 본진에 가스 미네랄 한 부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저그가 앞마당이 한시잖아. 근데 앞마당에 아니, 미네랄 그 내 말은 지금 형태가 멀티가 돌아가면서 이런 건 모르겠는데 본진 플레이니까 되게 괜찮아 이거 보이는데. 아니야 좋아 지금 투가스 무탈 온니 무탈 또 컨트롤 쩔잖아. 어? 잡아 육무탈이고 이거 성큰 더 지어야 돼 저거가. 아 근데 얘 진짜 컨트롤 진짜 좋다. 오 좋아 좋아 사람. 어 뭐야 야,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 바꿔야 돼. 뮤탈 본 순간 지금 형태가 유리해. 유리하다 생각할 거야 자기가. 럴커가 더 까다로워 솔직히. 간다 럴커. 럴커를 이렇게 하면서 자원이 이렇게 되네 저그가. 동수 형 가끔 합니다. 앞마당 왜 안 먹냐고? 여기 앞마당 안 먹어도 돼요. 여기는 앞마당을 먹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미네랄 멀티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형태가 우리의 희망. 근데 야 이거 먹힌다 이거. 이 무탈 한 부대까지 쌓일 것 같은데. 나간 병력 싸먹히겠다. 딱 하면. 오. 좋았다. 뮤탈이 많지가 않아 지금. 11마리가 아니야. 아유 컨트롤 왜 안 아, 응? 근데 마린 까딱. 어어어 마린이 멍 때리는데. 아 마린. 아 먹혔다. 그냥 컨트롤로 먹어버렸네. 와. 탱크 뽑아야 되는데 형태야. 탱크 뽑아야지. 와 컨트롤로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컨트롤이 아 이렇게 되면 안 좋잖아. 아니 괜찮아요. 네? 와 근데 왠지 정우라서 그런가 뭔가 드론도 금방 찬 거 같냐. 와 씨. 저거 가난하잖아. 수혜철이고 배스 뜨고 한타 싸움 가면은 저그가 여기서는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럴크 뽑고 하이브 간 다음에 그냥 그니까? 버티는 거 밖에 없어. 버티는 거 물량전이 안 돼. 테란이 배스 뜨고 나서 한 파일 한타 나가면은 저그는 무조건 디파일러로 막아야 되는 거야. 병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 해처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수비밖에 못해 수비. 이제 공원 마린이라서 뮤탈도 함부로 못 때리거든. 요즘에 저그는 누가 원탑이야? 제동이?
다 잘하지 뭐. 홍구도 잘하고. 그 세 명이 제일 잘해? 거의 그 세 명? 어. 아니 근데 요즘에 가끔 게임을 해보면 와 근데 진짜 S급 게이머들은 진짜 잘한다는 게 확 느껴지던데. 아 얘는 진짜 못 이기겠다. 이기 힘들겠다 이런 거. 오버로드 좋아 이거 오버로드. 아씨 안 가는 거 싫어요? 원탑 정우? 아 지금 요즘 원탑은 정우예요? 와 그 정도구나. 야 원탑은 어? 너랜다. 누가? 팀방. 아 그래. 아 옵션 볼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배슬 잠깐만.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아 이거 지금 끝난다. 끝나! 아이씨. 이래돼 업된 거 아니야? 아이씨. 아 근데 이거 진짜 얘가 진짜 손가시게 컨트롤하네 거. 이봐 하이브 가지 투에 처리해서 이거밖에 할게 없어 저거가. 테란이 이거 그냥 이거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천천히 해서 될 게 아닌 거 같은데 끝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네. 보세요 여러분 가스 미네랄 여기 열덩이거든요. 아 9덩이네. 이거 자꾸 아니래. 아니 이거 테란이 좋테니까요. 배설 안 잡혔으면 테란이 좋은 상황인 거야. 일반적인 상황은 좋은 건데 정우라는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 치면은 정우랑 하면은 뭐 무조건 불리한 거지 뭐. 진짜 거의 앞마당 깨지 않는다 이 사람. 근데 진짜 컨트롤이 남다르긴 하다 진짜. 자 키보드 나도 키보드 부실 것 같아. 저거는 아깝다 진짜. 가디언 와 뭐야 디파 가디언하고 디파 같이 떠 이거. 사베가 근데 왜 안 나와? 아 있네. 아 이거 늦었다. 와 무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성가시게 하네. 이래도 얼마 안 한 거 같은데 안 되거든요? 맵이 킹바이님 여기 맵이 네오 정글 스토리입니다. 네오 아 이거 나무 뒤에 또 러커. 아 배슬 아 배슬 씨 진짜. 아, 나 진짜 배스 관리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원가스 맵에서 배스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이겨. 허허. 아, 이거, 디파 나오겠다. 허허, 이거. 아이, 탱크 잡히는 거 이거 실화야? 아, 진짜 못할. 탱크도 잡혔다. 이거 투탱이면 그래도 조금, 그지? 압박 좀 느꼈을 텐데. 이제 압박 못 느낀다 이제. 턴을 돌리죠. 와 맵을 그냥 이해했네 벌써. 이렇게 이동 멀티와 본진이 먼 거리는 그냥 커널로 왔다 갔다 한다. 야. 끝났다 이거. 수험으로 끝내든 디파일럿 보죠. 꽃게랑으로 끝내든. 와 끝났는데? 끝났다. 그리고 이게 투베럭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런 거지. 원래 투베럭을 하는 맵이 아니기는 한데 원베럭에서 그냥 태크 타는 건데. 와 와. IQ쿤님 아 200개 아 고맙습니다. 아씨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술 과음 하지 마시고요. 뭐야 조금만 드세요. 감사합니다. 술을 혼자 드시나? 싫어야? 아, 러커 잡히는 거, 씨. 의미가 없어, 지금. 그니까, 배슬이 지금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냥. 아.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살벌하네, 살벌해. 못 이기지, 이렇게 되면.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잘한다. 와, 보통이 아닌데,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른데? 대박. 터졌다, 와. 이게, 여러분, SCB니까 이 정도 산 거예요. 이거 풀오브 드론을 있으면 다 죽었어요. 아, 그니까 약간 좀, 아, 게임을 되게 난해하게 하네. 난해하게 하니까 상대하는 입장도 되게 난해져야 되네. 변형태라 이제 용 못하지. 이 새끼도 태물이야, 이제. 왜, 형태 왜? 실력이 태물 됐어, 이 새끼. 원래 그, 한창 때는 장난 아니었어? 얘는 지금 뭐 우리 중에서는 거의 이영호급이었지 뭐. 아 진짜? 예. 얘 팀배틀 같은 거 하면은 맨날 올킬 했어 혼자서. 아 진짜? 어 태물 됐는데. 새끼 태물 돼가지고 씨발 입만 놀리기 좀. 니네들은 그냥 징하다 징해. 아 소원 진짜. 하하. 아 진짜 잘한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 맵은 선멀티가 그 미네랄이 그 없어가지고 원래 원팩 원스타 한 다음에 배슬 뽑으면서 배슬 뜨고 난 다음에 선 먹어도 되는 맵이라. 선 먹고 SK 테라 하면은 무조건 이기거든. 하, 근데 씨 투베럭을 하는 게 실화야? 안 나가냐?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잘해. 해처리 숫자도 딱 적절을 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요런 운영을 예전에는 진짜 좀 용호나 이런 애들이 진짜 좀 잘했는데 되게 손 많이 가는 거. 아이씨 와 방이 역됐어. 아, 방이 욕구였어. 잘합니다, 잘해요. 와, 진짜, 러시아 너무 잘한다. 와, 뭐냐, 이거? 와, 고생했다. 아. 뭐,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 이해하네. 아니, 뭐, 다르게 어떻게 풀었어야 됐지? 아우. 아, 형태야, 수고했어. 예, 야, 예. 투베럭을 하더라도, 몰래 버티는 거 뻔히 아는데, 아, 종이 한 사람. 압박을 야. 너무 못했잖아. 예. 실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무탈 뜰 것 같았는데, 좀 더 있었어야 됐는데. 선발업이었지. 그것도 아, 그런데, 원래 빌드가 그냥 여기는 원베럴 원가스 해야 돼. 원베럴 원가스 하라고? 아직. 원래 기본 빌드가 원팩 원스타 하고, 배슬 뽑으면서, 빠른 배슬 하면서, SK 하고, 섬을 먹으면은 섬이, 미네랄 덩이가 없잖아. 그냥 커맨드 지어서 날리면 무조건 니 멀티야. 그리고 드라시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 먹고 투가스 상대방은 원가스 이런 형태로 원래 하는 거란 말이야. 좋아가지고. 아 이거 투바로 출발하니까 결국 저렇게 되네. 어떻게든 투가스 빨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저거 몰래 멀티여서 니 빌드가 더 좋았어 방금은. 보통은 국가스 하고서는 입구에다가 해처리 지어서 원패건스 타면은 벌쳐 오는데 벌쳐를 막기 힘드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입구를 좁힌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아예 몰래 멀티였는데 투베럭 이게 아다린 잘 맞았는데 오오오